19세기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불의 명작 레미제라블은 작가의 나이 60세 때인 1862년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형수 최후의 날은 훨씬 오래전 그가 27세 때인 1829년에 쓴 것입니다. 사형수 최후의 날에는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할 소설의 주인공 죄수가 감방에서 잠시 만난 또 다른 사형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설 속의 또 다른 사형수는 6살 때 부모를 잃고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하며 살다가 17살 때 경찰에 붙잡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5년간 범선에서 중노동으로 형기를 채운 후 32살에 석방됐는데 막상 풀려났어도 석방된 도형수, 즉 중노동에 처해졌던 죄수라는 노란색 통행증 때문에 모두가 그를 두려워해 아무런 일자리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출소 때 받아 나온 감옥에서의 노동적립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진 그는 어느 날 빵집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혀 이번에는 종신 도형수가 되었습니다. 평생 중노동을 해야 하는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 후 감옥에서의 동료를 만나 역마차, 소장사 등을 터는 살인 강도가 되었다가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형수가 된 내력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사형수는 광장에서 공개리에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중죄인이 되었다는 대목은 대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위고는 장발장이 처음 체포되어 중노동을 하는 도형수가 될 때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발장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시집간 누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남편 즉 매형이 죽었습니다. 매형이 죽자 자신이 누나와 7명의 어린 조카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몸은 건강했으므로 여기저기서 부지런히 잡일을 해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혹독한 겨울 도무지 일거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와 조카들이 먹을 빵을 살 돈을 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요일 저녁 장발장은 빵집의 유리를 깨고 진열대 위의 빵 한 덩어리를 집어 달아나다가 주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장발장은 야간 가택 침입과 절도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을 먹이려고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5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다니 참으로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지 4년째 연말에 장발장은 탈옥을 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 때문에 형기는 3년이 연장됐습니다. 그 후 다시 몇 차례 탈옥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14년의 형이 더해져서 도합 19년의 중노동형의 형기를 살고 석방됩니다. 빵 한 덩어리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27세 때인 1796년 감옥에 들어가서 46세가 된 1815년에 석방됐다고 소설은 설명합니다.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데서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장발장도 앞의 사형수 최후의 날에 나오는 또 다른 사형수처럼 석방된 도형수라는 노란 통행증 때문에 어느 여관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잠잘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톨릭 주교집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교는 장발장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밤중에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못 가고 헌병들에게 붙잡혀 주교에게 끌려왔습니다. 주교는 헌병들에게 장발장을 풀어주라면서 그 은그릇은 자기가 장발장에게 준 것이며 은촛대까지 주었는데 그것은 안 갖고 갔다면서 촛대마저 장발장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장발장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을 쓰면서 그가 33년 전 쓴 사형수 최후의 날에 나오는 빵 한 덩어리를 훔쳤던 또 다른 사형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더 극악한 죄인으로 만드는 형벌제도보다는 주교가 베푼 것과 같은 관용과 인정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레미제라블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형제도에 반대했던 위고는 사형수 최후의 날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재판을 하고 처형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사회 공동체에 이미 해악을 끼쳤고 또다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성원을 떼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이유라면 종신형으로 족할 것이다. 위고는 또 일벌백계의 이론도 부인한다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범죄인들이 겪어야 하는 운명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은 사형 집행을 보여준다고 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것은 민중을 교화시키기는커녕 민중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감수성을 말살함으로써 모든 미덕을 말살시킨다고 했습니다. 사형수들에 대한 공개적인 단두대 처형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단두대는 179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1939년까지 공개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마지막 처형은 1977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85년을 사용한 것입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마지막 왕인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1793년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 세워진 단두대에서 처형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당통과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프랑스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톨스토이가 29살 때인 1857년 처음으로 프랑스에 갔을 때 단두대 처형은 파리의 유명한 구경거리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장면을 본 후 기분이 나빠져서 파리를 떠났다고 후일 수레했습니다.